이번 3강은 기본형 제작 수업입니다. 고형화된 두상이 아닌 실질적인 두상의 형태를 바로 잡는 거죠. 실제 두상 작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도형화된 두상을 먼저 만들고 과정을 진행해 나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형은 어떤 인물을 만들던 간에 꼭 기초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도형화 수업이 의미 없는 수업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시죠? 기본형을 제작하고 꼭 알아야 하는 포인트들을 알려드리는 수업이니 이번 수업도 집중해서 수강하시고 반복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점토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흙 신봉대를 먼저 만드는 모습입니다. 찰흙으로 두상을 붙일 땐 신봉대와 찰흙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꾹꾹 눌러 붙여야 합니다. 공간이 생기면 나중에 그 부분에서 금이 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봉을 보면 턱부목과 어깨 사이의 거리가 먼데 어깨 부목에서부터 흙을 쌓아 올려야 하기 때문에 너무 길게 잡으면 쓸데없이 흙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적당한 길이는 검지와 엄지손가락 한 뼘 거리입니다. 거리가 너무 짧아도 작품이 턱 아래로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으니 적당한 거리로 뼈대를 잡아줘야 합니다. 턱부목 바로 아래에 흙을 붙여서 턱의 위치를 극 초반부터 정해놓고 들어갑니다. 턱부목보다 3cm 이상 낮게 붙이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꼭 턱의 위치를 턱부목에 맞춰줘야 합니다. 이후 목의 길이를 가늠하고 바로 밑에 쇄골부 가슴판의 양을 확실히 꺾어서 붙여줍니다. 목의 두께를 잡아주고 경추의 위치도 설정합니다. 경추가 꺾이는 자리는 측면에서 턱의 위치를 수평으로 그었을 때 1에서 2cm 낮은 위치에서 경추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위로는 뒷목이기 때문에 흙이 얇게 붙어야 합니다. 때문에 턱부목 뒤쪽이 간혹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머리통의 양도 올려줍니다. 작업을 하는 순서는 제작자마다 다르니 제가 만들고 있는 순서를 하나하나 따라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측면에서 탑을 쌓을 때 정면에서 양을 적절히 넓혀주며 쌓아야 하고 탑이 휘진 않는지, 면이 돌아가진 않았는지 끊임없이 체크해야 합니다. 양 어깨의 높이도 쌓아 올려야 하는데 정면에서 턱 위치에 헤라를 수평으로 대고 그 지점보다 1에서 2cm 낮은 위치가 통상적인 정면 어깨의 시작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생각보다 훨씬 과감하게 어깨의 높이를 붙여줘야 합니다. 큰 양이 나와가는 중에는 사이사이 빈 공간에 흙을 채워넣으며 양을 연결해줍니다. 승모근은 목 뒤에 붙어서 쇄골의 외측까지 붙어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오고 가슴판은 정면 센터부터 신봉의 측면 중심부까지 뒤로 빠집니다. 이 두 양이 한 곳으로 모여야 합니다. 얼굴의 높이를 측면에서 쌓아주며 정면에선 양을 붙여 넓이를 잡아줍니다. 이때부턴 서서히 골격에 대한 생각을 하며 만들어야 합니다. 턱선을 말하는 하악골을 니은자 모양으로 잡아줍니다. 하악골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측면 신봉대의 시작선에서 수직을 그어주면 나옵니다. 혹은 측면 넓이의 절반 부분에 위치합니다. 두상에서도 사이사이 크게 비어있는 부분의 양을 과감하게 붙여줍니다. 큰 양이 부담스럽다면 흙을 나눠 써도 괜찮습니다. 측면에서 턱과 눈뼈의 우열을 맞춰주는데 기본형이기 때문에 눈뼈와 턱을 수직선상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빈 곳에 양을 채워주고 정면에서 축두골의 양을 넓혀줍니다. 위쪽이 넓고 아래가 좁은 계란골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과감하게 붙여줍니다. 두상의 양이 80% 이상 나오면 눈뼈의 위치를 체크하고 체크한 선 밑으로는 양을 빼냅니다. 눈뼈와 이마를 하나의 양으로 보고 그 밑에 얼굴 양을 또 다른 하나의 양으로 봤을 때 눈뼈와 이마 부분이 얼굴 면에 비해 서랍처럼 나오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인의 경우 이 격차가 동양인보다 훨씬 심합니다. 작업 중간중간 중심선을 끊임없이 그려주며 대칭을 확인하고 면적 대칭뿐만 아니라 밑에서 보고 깊이 대칭과 양 대칭 또한 최대한 정확히 맞추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대칭을 원래부터 잘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칭을 잘 맞추는 사람들은 그만큼 대칭에 신경을 많이 쓰고 시간도 정말 많이 씁니다. 턱은 기본형에서부터 양을 빠르게 돌려놓아야 합니다. 정확한 꺾이는 지점을 찾아서 돌려주면 좋겠지만 초반엔 모델의 턱의 폭만 신경쓰고 대강 돌려줘도 됩니다. 그리고 입술 끝점에선 양을 보이는 바와 같이 뒤로 시원하게 빼줍니다. 턱이 뒤로 빠지고 입술 끝점이 뒤로 빠지면서 만들어지는 공간에 아랫입술이 만들어집니다. 눈뼈가 끝나고 악강대가 나오는 지점은 양을 앞으로 빼주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눈뼈가 끝나고 나오는 앞광대는 윗면을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이후 광대를 뒤쪽으로 연결해주어 얼굴의 골격을 세부적으로 잡아나갑니다. 눈뼈 위로는 이마의 양을 잡아줘야 합니다. 명칭은 전두윤기라 하고 전두골에 튀어나온 윤기라는 의미입니다. 전체적인 대칭을 맞춰주며 작업을 이어나가 기본형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영상부터는 녹음기가 다시 작동해 음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본형 작업이 끝나고 완성된 기본형을 보며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양은 다 나왔고 두상을 만들 때 신경 써야 될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도형화 수업 때 했던 그 기본적인 것들 다 지켜야 돼요. 정면과 측면에서 봐야 될 것들을 전부 알려드렸었죠. 그것들을 다 공부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안아의 위치는 초반에 최대한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이 안아의 위치를 초반에 잘못 잡고 들어가면은 아무리 눈코입 묘사를 잘하시고 똑같이 만들어도 절대로 그 모델의 인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점에 대한 영상도 미리 공부를 하고 오시면 좋은데 이미 예전에 올렸습니다. 그것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점이란 거는 덩어리의 포인트가 될 만한 곳을 기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얼굴에 덩어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마에도 있고 안화에도 있고 뭐 광대에도 있고 그죠? 그 부분마다 특징적인 포인트를 찍어주는 거예요. 이 덩어리에서는 안아의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여기가 기점으로 보입니다. 꺾이는 부분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끝지점도 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연결하면 센터에서부터 점점 더 떨어지는 선이 나와요. 대칭을 맞출 때 기점끼리의 대칭을 맞추는 것도 팁이 될 수가 있어요. 안아의 꺾임이 두 번째 기점이라고 했죠. 두 번째 기점에서 수직선보다는 살짝 빗각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보면 쭉 관통하지는 않고 이 정도에서 멈췄어요. 이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단순하게 봤을 때 이마면이 여기서 크게 꺾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자놀이의 옆면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동그랗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덩어리 하나, 오른쪽에 덩어리 하나. 튀어나왔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전두윤기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무슨 동글동글 이렇게 있진 않아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뭔가 불룩한 덩어리가 있다. 안아하고 전두윤기는 끊어줘야 되겠죠?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이 구의 형태를 그려놨어요. 두 점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아 밑으로 관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안아는 밑으로 뒤로 빠진다고 했죠. 어디까지나 계속 쭉 빠질 수가 없잖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막혀야 됩니다.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관골이에요. 자, 안아가 뒤로 빠지고 뼈가 막고 있죠. 방향성에 좀 더 신경 써서 관골은 앞으로 온다. 이걸 아셔야 돼요. 윗면을 본다가 되는 거예요. 윗면. 아니들 실수하는 게 이 윗면을 자꾸 앞으로 붙여요. 살짝 앞면을 보게. 하늘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입체가 좋아 보여요. 안아와 관골을 연결해 주면서 앞으로 빼면서 윗면을 바라보게 해주는 거죠. 안아와 턱의 절반에 뭐가 있을까요? 코가 끝나겠죠? 여기 코가 오면 얘는 입이 옵니다. 삼각골. 턱은 센터가 가장 높고 뒤로 빠지겠죠.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돌려버리세요. 초반 부분 영상에 제가 이렇게 돌리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과감하게 돌려도 돼요. 턱은 돌아간다. 이것도 지금 배우세요. 끝점에서 뒤로 빠져요. 뒤로. 뒤로 턱도 뒤로. 뒤로 간 턱과 뒤로 빠진 이 근육을 연결해 주세요. 턱뼈를 연결해 줍니다. 디귿자 모양이 나오죠? 이 디귿자 공간 안에 아랫입술을 받치고 있는 아랫구중근이 들어갑니다. 턱이랑 이 구각하재근 쪽 입술 끝점에서 뒤로 빠지지 않으면 입술이 만들어질 공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원하게 뒤로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얘하고 얘가 측면 입체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두 개의 각도가 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 윗부분에서 사람들이 무슨 실수를 많이 한다 했나요? 누워있는 면을 앞으로 세운다고 했어요. 입술 끝점에서는 무슨 실수를 많이 할까요? 뒤로 빠져야 되는 애를 앞으로 끌어당겨요. 측면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단순하게 보면은 이런 빵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훈호금 시작하겠습니다. 관골의 윗면과 입술 끝에서 뒤로 가는 아랫면이 확실하게 꺾여 있어야 입체가 좋아집니다. 손모양처럼 각이 타이트해야 하며 각이 펴지면 입체가 약해집니다. 각은 부동은 모양의 각을 말하는데 측면 기준 이마에서 코, 코에서 턱까지의 각이 펴지지 않게 신경 써줘야 하고 마찬가지로 관골에서 입술 끝점으로 가는 각도 펴지지 않게 제작해야 합니다. 골상과 하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귀를 붙여보겠습니다. 귀가 붙는 자리는 살짝 오목하게 눌러줍니다. 귀의 시작 라인에 선을 긋고 턱까지 선을 따라가게 스케치해줍니다. 그리고 귀의 뒤편에서도 선을 긋고 턱 아래로 스케치를 해줍니다. 이 두 선이 면을 만들어야 턱뼈의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귀의 중심에 추직선을 그어 위로 올립니다. 이 라인이 정면에서 보이는 볼의 외곽 라인입니다. 머리카락이 붙어도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외곽이 위치합니다. 이때 얼굴의 외곽은 다른 위치에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얼굴의 외곽은 광대뼈와 교근이라는 근육이 만드는데 이 부분들의 정점의 위치가 외곽이 됩니다. 보통 측면에서 귀 시작 라인과 안아의 끝점의 중간 부분이 외곽 기점으로 잡힙니다. 해골을 보면 관골이 옆으로 가늘게 이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관골활이라고 하며 말 그대로 활 모양이라서 관골활이라고 부릅니다. 활은 가운데가 둥글게 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관골활도
가운데가 제일 배가 불러있기 때문에 외곽 기점은 관골활의 중간 부분에 옵니다. 위치가 가늠이 안 되면 진도를 나가고 구렛나루가 붙은 시점에서 구렛나루의 바로 앞 지점으로 잡아줘도 됩니다. 귀의 중심에서 올린 수직선은 정면에서 골의 외곽 라인이 되고 그 끝점이 두정골입니다. 두정골은 머리뼈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말합니다. 이 구간을 말합니다. 이젠 다들 아시겠지만 코에서 수평선을 그으면 후두골의 시작점이 나옵니다. 눈뼈의 끝부분과 꺾이는 부분, 즉 안화의 세 번째 기점과 두 번째 기점을 수평으로 그어서 그 언저리에 후두골의 정점을 만들면 됩니다. 측면에서 두정으로 올라가는 수직선과 후두골로 가는 수평선이 교차하는 선이 생기는데 이 선을 반으로 갈라서 후두부의 꺾임을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은 가마정점이라 하고 정식 명칭은 아니며 가마가 생기는 자리라 해서 가마정점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전두골에도 꺾임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전두윤기의 꺾임과 전두골의 꺾임은 다릅니다. 전두골의 꺾임은 정측면에서 봤을 때 꺾이는 지점이고 전두윤기의 꺾임은 전두윤기 기점 위로 꺾이는 곳을 말합니다. 전두윤기의 기점과 전두골의 꺾임을 이어주면 이마면의 꺾임이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전두골의 꺾임 이후에 머리카락이 나옵니다. 이 꺾임들을 모두 찾아주면 골상에선 총 5번의 꺾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초반엔 안화의 두 번째 지점에서 수직선보다 살짝 빗각으로 선을 관통시켜준다 했는데 두상의 외곽선에 도달하면 빗각이 아닌 수직으로 선을 내려서 관통합니다. 그럼 유양돌기라는 귀 뒤에 있는 뼈의 뒷면에 도달합니다. 전두윤기의 기점에서 수직으로 관통하면 승모근의 시작점이 옵니다. 보통 여자는 전두윤기 기점 사이 거리가 좁고 승모근도 좁습니다. 남자는 여자에 비해 전두윤기 기점 사이의 거리가 넓고 승모근은 넓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 중인데 광대뼈에서 축두골로 넘어갈 때 양을 살짝 오목하게 넣어준 후에 튀어오르는 것을 설명 중입니다. 옆머리를 스케치하면 그 부분에서 양이 튀어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눌러주는 동작을 사용합니다. 실제 사람을 스캔한 출력물입니다. 초점이 잡히지 않았지만 잘 보면 제가 말한 부분에 어둡게 들어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형 1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